자, 세 번째는 그러면 난소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죠. 이제 시험관 하게 되면 이제 산부인과에 가게 되시니까 환자분들이 의사와 이제 가장 많이 말하는 것 중에서 난소 기능 저하가 있다. 뭐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안 되는 거다. 난소 기능 저하가 있기 때문에 난소에서 반응을 잘안 한다. 가벼운 쓰지 못하겠다. 자연주입을 해보자. 아, 요번 달은 난포가 안 자라니까 패스하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가장 많이 듣게 돼요. 그럼 환자분들이 나는 이번 달은 아예 시도도 못 해보고 끝났네.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고, 그럼 스스로가 노력해 볼수 있는 부분을 많이 고민하게 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치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치료할 때 알아두어야 될 점이 뭐냐면, 이렇게 좁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골반 안에 자궁과 난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분포하고 있죠. 붉은 혈관도 있고, 가느다란 혈관도 있고, 신경도 상당히 많이 분포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계속 생식 기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궁과 난소 쪽으로 혈류를 공급하는 부분으로 몸에선 세팅이 되어 있어요, 원래는. 하지만 난소 기능 저하가 있을 경우에는 그 혈액과 혈류의 흐름 자체가 양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골반을 지지해주면서 이제 임신의 기능에서 가장 왕성한 시기에는 혈액량이 많이 증가하고 또 주변 부위에서 돌아가는 측부순환까지 되어 있는 이 골반 혈관계의 특징을 잘 알고 치료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게 됩니다. 난소복원 치료를 진행함에 있어서 단계를 1, 2,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1단계는 난소의 담음 어열을 해독하는 치료 단계가 됩니다. 담음 어열을 해독하는 부분은 난소의 혈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고, 난소의 혈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나한테 난자가 많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채취했을 때 난자질이 많이 떨어지고 수정률이 감소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난소 혈류 문제가 있는 경우에 어떤 부분 볼수 있냐면, 요번에 10개 이상 채취했는데 수정란이 뭐 3, 4개밖에 안 나왔어요. 저는 나이가 젊은데 5일 배양이 안 나와요. 난자 채취를 많이 했는데 그중에 기형 난자도 많아서 수정을 못하게 됐어요. 뭐 등등등 사항을 많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난소 혈류를 개선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결이 되게 됩니다. 난자 기형이 많거나 수정률이 50% 미만인 경우, 보통 수정률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50% 정도 수정이 되게 됩니다. 10개 채취했으면 뭐 5개 정도. 그것보다 이하로 수정률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아, 나의 난소에 난소 혈류 문제가 있나 보다. 담음 어열이라고 하는 독소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난자질이 자꾸 떨어지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치료에 임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고령이 아닌데도 난포 반응이 적은 경우, AMH도 좋고, 고령 임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과배를 했는데도 난포가 5개 미만으로 적게 반응을 해요. 하는 경우에는 난소 혈류 문제를 짚어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음과 어열을 해독하는 치료 방법으로 난소 혈류 문제를 개선하게 되는데, 먼저 담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수분성 노폐물 생각하면 돼요. 뭐 콧물이라든지 눈물이라든지 뭐 안구를 돌리고 있는 이 액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비정상적으로는 지방층이 자꾸 쌓이는 부분, 뭐 뱃살이라든지 뭐 군살 이런 부분들도 다 사실 담음에 해당을 하는데, 담음이라고 하는 게 난소에 쌓이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 부분이 자꾸 난소에 머무르게 되면 혈류를 방해하게 되면서 주변 부위에 대해서 염증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질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혈 부분은 아까 이제 담음은 수분성 노폐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어혈은 혈성 노폐물이에요. 혈액이 찐득찐득한 덩어리로 보이는 부분을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볼수 있는 거는 생리할 때 생리 패드에 묻어있는 뭐 덩어리가 이제 실제로 묻어난다든지, 아니면 찌꺼기처럼 나온다든지, 아니면 가루처럼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패드에는 많이 묻지 않았는데 화장실에서 이제 뚝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점성이 높은 혈액을 전부 다 어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난소의 혈류 문제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어혈 부분이 안 좋게 되면은 난소에 이제 자궁내막증이라든지 질환 부분들이 생기면서 난소 기능 저하를 또 유발시키는 모습도 보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음과 어혈을 해독하면서 난소 혈류 문제를 개선하고 1단계 치료를 넘어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나는 난포가 잘안 자라요 하는 분들. 난포 성장 문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난소의 양기를 강화시켜줘야 되는데, 어떤 경우냐면 생리 3일째 보통 가서 이제 초음파를 보게 되면 동남포도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군함포들이 몇 개가 이제 보이고 그러면 과반을 시작하고 거기에 반응을 하는지를 보고 며칠 정도 이후에 어느만큼 자랐을지 산부인과 체크를 하게 되는데 3일째 갔는데도 남포가 자라려고 하는 그 후보인 동남포가 없는 경우, 두 번째로는 과반을 했는데 남포가 5개 이하로 반응하는 경우, 세 번째 남포 자라는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거나 하는 경우에요. 이것도 사실 난소기능 저하 환자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건데 남포 성장 기능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게 뭐냐면 성장의 유무, 또 하나는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성장시키는 사람들은 과배란 유도제를 투여했을 때도 여러 개가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으면 5개 미만, 그리고 성장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5개가 그럼 고르게 잘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만 너무 크게 자라버리거나 혹은 하나만 너무 작게 자라버리거나 아니면 자라다가 퇴화해버리거나 등등의 상황들이 있을 경우에 난포 성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난포 혹은 조기 배란되는 경우 이제 한화가 요번에 잘 자랐대요. 그래서 채취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채취를 했는데 공난포래요 하는 경우도 자꾸 반복되게 되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하나는 조기 배란, 난포 터진 주사를 맞았고 이제 가서 채취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배란돼 버렸대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게끔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난포 성장 기능에 대해서 잘 치료를 들어가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는 배꼽 이하에 해당하는 하초의 양기를 강화시켜서 난포의 성장을 기능을 하는 부분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들어갑니다. 그 세 번째 치료는 난자 질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요. 난소의 음혈이라고 하는 가장 정밀한 영양 성분에 대해서 충만시킬 수 있는 한의학적인 치료입니다. 이 부분이 난소인데 난소에서 일어난 부분이 처음에 이제 난포가 조그맣게 보이고 있다가 난자 주위에 알껍질 만들기 시작하고 그 난포액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럼 난포액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나중에 배란이 되게 되는데 이 난포액이 어떤 구성 성분으로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난포액이 영양가도 없이 그냥 액체 성분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영양분이 충분한 상태에서 채워지고 이 부분에 자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조그마한 난자가 어떤 운명을 가질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채취 이후에 수정이 안 되는 경우, 혹은 수정이 됐는데 분열 단계에서 멈췄다. 그리고 수정 분열까지 됐는데 수정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번에 이식을 못하게 됐어요 하는 경우, 또 3일 배양 같은 경우에 8세포기 딱 가는데 그러지 못하고 3일 배양을 했지만 2일 배양 정도 4세포기까지밖에 못 갔대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분열되는 그 세포에 나눠지는 그 부분이 아주 동일하게 모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하고 울퉁불퉁 한다든지 불균일한 경우, 수정란 등급이 떨어지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난포에게 영양 공급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한의학적으로는 하초의 가장 정밀한 음혈이라고 하는 영양 성분에 대해서 잘 충만할 수 있도록, 음혈 충만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의학적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자연주기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사실은 산부인과 담당이와 의논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난소가 과배란 요법에 반응할 때 3개 이상 반응을 하는 경우에는 과배란 호르몬제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하나씩 자연주기를 채취해서 3개를 모아서 이식하게 되는 경우가 난소기능저하 환자분들의 이제 일반적인 패턴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근데 어떤 달에는 가보니까 동남포가 3개가 보여. 그럼 그 달에는 과배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3개를 다 사실 채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난소기능 저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자연주기를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생리 3일째 갔을 때 그 사람의 그 달의 난소기능을 예견할 수 있는 동남포의 개수를 보고서 과배라는 요법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담당이와 의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에는 피곤하지 않을 정도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여성이다 라고 보면은 일주일에 한 3, 4번 정도, 한번 할 때 1시간 정도 간격으로, 강도는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가 누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 정도로 하게 되시면 좋습니다. 이식 후에도 가능한 부분이 순환을 도와주는 스트레칭이나 요가 자세 중에서도 이제 너무 이제 자세 자체가 힘들지 않은 부분도 거꾸로 하는 자세 등을 피한 상태에서 진행하시면 좋은데, 20, 30분 정도 걷기 정도 해주시고, 이렇게 이식 후에는 요 부분까지가 가능하겠습니다.
자궁내막증이 있는 난임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험관 하게 돼도 채취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채취는 잘 됐는데 착상을 반복적으로 실패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난임 기간이 길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이유가 자궁내막증 같은 경우에는 난소기능 저하를 유발하게 되고 착상 부분에 대해서도 그 내막을 구성하는 세포층 자체가 정상 여성과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제 실험해봤던 연구를 이제 보면은 내막증이 있는 분들의 자궁내막의 세포 구성과 내막증이 없는 분들의 자궁내막의 세포 구성이 달랐습니다. 자궁내막증이 있는 분들은 그 자궁내막증의 원인이 되는 찐득찐득한 어혈 찌꺼기들 자체가 불순물이기 때문에 얘를 빨리 없애야 되거든요. 이 없애는 거를 방해하는 세포수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없애질 못하고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부패가 되고 형태를 변화시키고 기능 저하를 일으키게 되는데 자궁내막의 세포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착상 부분에 대해서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자궁내막증 있는 분들은 착상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되고 한번 치료 같은 경우에는 담음 어혈을 해독하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들어가되 그 부분 플러스 나포 성장 기능을 도와주는 하초의 양기를 강화하고 또 난소의 담음 어혈을 해독하면서 동시에 난자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초의 음혈을 충분할 수 있는 부분 최종적으로 착상탕을 나중에 처방받을 때까지도 난소의 담음 어혈이라고 하는 빨리 없어지지 않는 노폐물을 해독하는 부분의 치료가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무배란스 생리거든요. 그러니까 생리를 계속 한다고 해서 항상 배란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건강한 여성들은 생리를 하게 되면 그거는 배란을 동반한 배란스 생리예요. 생리를 하고 2주 후에 배란, 2주 후에 생리 이렇게 딱딱딱 짝에 맞게 난소와 자궁의 기능이 돌아가야 되는데 난소의 배란 기능이 잘 안 되면서 난소 기능 장애가 있는 분들은 배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생리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난포가 자라다가 말거나 아니면 아예 자라지 않더거나 아니면은 뭐 자랐는데 퇴화돼 버리거나 하는 난소에서 기능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생리혈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젊은 여성층에서는 다란성이 환자분들이 이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시험관을 하려고 과배란을 해도 이런 경우에는 난자질이 떨어지고 난자 자체는 뭐 20개 넘게 채취했는데 수정률 자체는 너무 많이 떨어지는 수정률 저하의 현상을 보게 됩니다. 임신을 위해서는 난소 기능 회복이 필요한데 특히 난포 성장 기능에 대해서 잘 봐줘야 돼요. 난소의 담음 어혈을 해독하는 난소 복원 치료의 1단계를 거치면서도 두 번째로 난소에서 하초의 양기를 강화하는 난포 성장 기능에 대한 치료 이제 하초의 음혈을 충만시키면 난자질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난소의 양기를 강화하면서 난포 성장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제 한약적인 방법으로는 뭐 한약 복용이나 침치료, 약침치료, 난소 복원 치료 등이 있습니다.